네, 반갑습니다. 5월 7일 화요일 이제 기사월로 바뀐 이틀째 날 운세 시작하겠습니다. 기해년이고 기사월 갑진일이 떴네요. 네, 기해년 기사월 갑진일입니다. 오늘은 천간에 기토가 두 개나 떴기 때문에 갑목의 입장에서는 모두 재성이에요. 그래서 정제라고 하는 반가운 부분이 떴고요. 좀 돌아다닐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이제 기사월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절기도 바뀌었지만 답답했던 일들, 특히 지금 여기 일에 떠 있는 이 진월은 신금과 임수가 인묘가 되는 날이에요, 사실. 이제 신금과 임수가 관성이 된다거나 인성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, 그리고 그 인성 자체가 인성이나 관성이 굉장히 귀하게 쓰여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진월이 매우 힘드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일단 흐름으로 봐서는 정제성이 뜨긴 했으나 정제성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.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. 네,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은 갑진일이 있던 날이라고 했고요. 전체적으로 내 주변인에 대해서 좀 아쉬울 수 있는 날이에요. 그리고 내 주변인에 대해서 아쉬울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, 특히 이제 회사에서의 어떤 계약 관련, 내가 만지고자 하는 어떤 증서, 계약이나 매매라든가 이런 증서 관련으로 해서 내가 실수를 좀할 수가 있어요. 실수를 해서 이 부분을 퇴근하기 전까지 연장자나 나의 주변인이 더 노련하신 분께서 이 실수를 수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요. 그러니까 내가 수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연장자가 수습을 해주는 거죠. 그리고 여자분들과 남자분들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보이진 않고 남자분들 입장에서 특히 미혼 남자분들은 이성 친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. 특히 아니면 이성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. 뭐 맞선을 본다거나 소개팅을 가볍게 나가신다거나 혹은 가볍게 뭐 치맥 한잔 하다가 첫눈에 이제 반하는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기혼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직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계약이나 증서 관련한 실수가 없다고 한다면 나를 둘러싼 어떤 조직에서의 흐름이 있어서 그 흐름 때문에 나의 운이 살짝 기울어집니다. 그래서 오늘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타 팀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네. 제가 드리는 운적인 부분은 개개인의 운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의 운에 맞추려고 하면 좀 무리가 있고요. 공통일진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아, 이렇구나라고 재미를 삼아서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